얘는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0번이고 델타 보세요. 델타는 달래다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에요. 달래고 가라앉히고 좀 잠잠한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러입니다. 그래서 D는 뭐 좋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겠죠. 좋은 말이잖아요. 러는요. 그래서 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 그렇죠. 노래 불러주면서 막 달래주고 진정시키는 거야. 럴럴럴 노래 부르면서 자 253번에다가 이분법이라고 쓰세요. 이분법 뭐가 이분법이냐 하면은 여기에 수세기 이상 그리고 예 이게 이분법인 거죠. 자 보기를 잠깐 보세요. 보기를 잠깐 보면은 이 두 개가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가 살려라 하죠. 이 두 개는 뭐예요? 죽여라죠.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보기를 이분법이 되는 거야. 보기를 이분법. 리바이탈라이즈는 소생시키는 거고 그쵸? 매니페스트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오블리터레이트는 말살시키는 거죠. 지우다 흔적을 없애다 얘도 기본 단어예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나중에 육지에 도착하면 선을 봐야 돼. 그럼 고기 냄새 나잖아. 생선 냄새. 그러니까 어부가 수 리터를 막 붓잖아요. 목욕하면서 냄새 없애려고 오블리터레이트. 이 스펀지도 지우다, 말소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두 개가 이분법이 되는 거야. 오블리터레이터도 지우다, 흔적을 없애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가서. 이러면 되겠죠? 자, 프랑스 혁명은 블랭크였대요. 서양 역사에서. 왜냐하면 봉건주의죠. 땅 갖고 싸우는 거죠. 퓨달리즘. 봉건주의. 수세기 동안 만들어져 왔었던 건데 그치? 이게 워즈. 자, 시도 보세요. 얘는 대과거고 얘는 과거니까 반대의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발달했다. 디벨로피드하고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제 블랭크는. 자, 이 봉건주의가 몇 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디벨로프드 된 게 어떻게 됐겠어? 죽었다죠? 그럼 정답은 B번 아니면 델타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블랭크 생각하면. 자, 그럼 첫 번째 블랭크 보세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답 B번이죠. 에피, 대서사시의. 그치? 많은 우여곡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서사라는 게. 대서사시의.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됩니다. A번은 인프라푸처는 즉흥적으로 라는 뜻이고. 즉흥적으로. 10번의 on, error링은 에러가 없는 거니까 틀림없는, 정확한, 오류가 없는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기본의 example리는 본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범적인, 전형적인, 본보기의 그래서 훌륭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example리 훌륭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우, 기네요. 자, 256번. 256번도 보기를 살짝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말이죠. 즉, 풀프로파는 확실한이란 뜻이야. 실패할 염려가 없는이란 뜻이고. 듀비어스는 의심하는 거고 레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타당한이란 뜻이고 얘는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어떤 느낌이 있다는 얘기야. 자 보자. 미국에서의 토론에서 about이죠. concerning about
총기를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대이하라는 사실이 주장되어진다. Comparison, 비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이 블랭크래요. 인데 방향성이죠. 뭐라는 점에, 뭐 때문이야.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지 말고 비포우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들이, 그럼 이때 그들이 누구겠어요? 얘겠죠. 그렇죠? 종속절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앞의 주어와 같아요. 이해 갑니까? 지금 종속절의 주어는 앞에 주어하고 같은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데이가 같은 받는 것은 컴페어리즘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가 정확성의 단어겠네요. Take into consideration은 원래는 이거죠. Take 목적어 into consideration인데 명사를 고려하다는데 목적어가 뒤로 후치되는 느낌이야. 그쵸? 이 비교들은 뒤에 걸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미국 역사의 문화적인 면과 미국의 가치를, 자 그러면 어떤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가 뭔가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완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첫 블랭크는 안 좋은 말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A번의 dubious, 괜찮은 거죠. 그쵸? 자,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미국적인 특징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And, 방향성이니까. 얘가 그대로 정확성의 단어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And가 방향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such as, 그치. 개척자 정신, 그리고 독립된 농부의 총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서치해죠. 그럼 두 번째 블랭크는 A 아니면 D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A가 되는 거죠. 자, 잘 첫 번째 블랭크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가 뭔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비교는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첫 블랭크는 안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말을 찾으면 A번 괜찮고요. B번 보세요. B번에 tendentious 하면 과격한이란 뜻이야. 극단적인이란 뜻이고 ambiguous는 부당한이죠. 그쵸? ambiguous는 누군가가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한 거야. 그때 쓰는 게 인비디였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해서 불쾌함이라는 뜻이야. 아네크로니스틱은 시대착오의라는 뜻이고, 그럼 단어는 뭐 다 한 거죠? 자, 25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도시의 공립학교의 상태가 익스크러블하대요. 익스크러블, 엑시크러하는 느낌이죠. 엑시크러블, 증오의라는 뜻이 있죠. 그럼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엑시크러블할 거 아니야. 노래 부르고 있으면 노래가 그게 뭐야? 형편없어. 그 두 번째 뜻이 형편없는, 증오의 형편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Execrable. 자,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쵸? 공립학교의 상태가 Execrable 하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방향성, 상태가 안 좋기는 한데, 뒤에 게 중요하대요. 우리의 해결책이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 복합적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가 이분법인 것 같아요.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가 되지만 그러나 좀 이래야 된다.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좀 복합적이어야 된다. 자, 화일이 나오네요. 지금 방향성을 또 주고 있어요. 화일.
적절한 조치들이 선생님의 능력과 책임감. 그러면 여기서 이 선생님의 능력과 책임감은 예하고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법, 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 법 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의 능력과 책임감. 선생님들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화일, 그러니까 이런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건 즉각적인 조치,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교사 말고 다른 요소들을 블랭크해야 돼. 그렇죠? 다른 요소들을 블랭크해야 돼. 자, 여기까지 첫 블랭크만 봅시다. 퍼퍼스 하면 뭡니까? 퍼퍼스. 실수하다. 실수라는 뜻이야. 실수. 자, 그러면 A번 보세요. 다른 요소를 무시하면 실수하는 거야? 맞죠? 다른 요소를 무시하면 디스미스, 실수하는 거야? 맞죠? 일단 A번은 맞습니다. B번 보세요. 다른 요소를 무시하면 해결되는 거야? B는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요소를 무시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자, C번 보세요. 다른 요소를 무시하면 에러, 실수하는 거야? 맞죠? 얘 실수라는 뜻이야. 포커스, 실수, 에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자, D번 보세요. 다른 요소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야? 다른 요소를 해결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부분은 A번 아니면 C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 심지어 2분, 가장 뛰어난 선생님도 블랭크 하는데 곤란을 겪어요. 선생님이 블랭크를 잘못한다는 뜻이야. 그치? 여기서 뭐 이제 be challenged to 부정 to를 쓰면 be challenged to 하면 뭐뭐 하는데 곤란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집안 환경이 집단 환경이 학생의 학습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겠죠. 그쵸? 여기 영향이고 여기 영향이겠죠. 그쵸? 영향. 자, 그럼 결론은 이거죠. 선생님이 뛰어나도 집안 환경이 이상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도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그런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는 거야? 이그째서 베이트 A번 악화시킬 수 없는 거야? 아니면은 빨리에이트 C번 완화시킬 수 없는 거야? 완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겁니다. 몇 개 맞았어?